혜민입니다. 네. 오늘은 재미난데 놀이동산 가겠습니다. 네. 우리 키치카페도 갈 거예요? 맞아요. 겨울은 진짜 옷 입는 거 너무 힘드네요. 잠바 입고 나갈 거예요. 뽑기. 넌 오고 저 오늘은 키치카페 재미난데 가고 있어요. 또 재미있는데 그런데 재미는 가고 있어요. 기차카페 가고 있어요. 기차 타러 가고 있어요. 야, 기차 무슨 기차야? 그거 네. 알겠어. 뽑아. 예스! 나왔습니다. 아이고, 가고 싶어 너도? 너도 가고 싶어? 잘 있어? 아빠 함께? 엄마 갔다 올게? 예뻐요. 아이고, 하나 뭐 부족한 것 같아. 아이고. 가자. 그래, 갑시다. 아, 진짜. 텔레비전 때도 맨날 사워. 엄마 옆에 논다고 사워. 차에서 탄다고 사워. 아니야, 안 사왔는데? 아니요, 같이 놀라려고 했어요, 오빠는. 네. 아, 스무니다. 우리가. 치즈카페. 키즈카페. 좋아? 네. 네. 우즈베키스탄 이 겨울에 키즈카페 놀킬 수밖에 없어. 여기서 나가지 말게 기다려. 학교 추워. 여기 빨리 있어. 어이. 잠깐 추워요, 그래. 천천히, 천천히. 애들 진짜 많다. 먹지 말래, 걱정. 엄마, 애들 다섯 명, 어른 네 명. 응. 한번 딱 가봐, 몇 번이니? 내일도 무서울 거냐. 나봐, 나봐. 이거는 뭐들 아니? 응. 하는 우리도 여러 곳 봐. 하나고 이런 척 들리파티 어찌신 어떻게 봐라. 뭐할까 너 좋아? 나 컵 깨 빠르면 돼. 이게. 여기다 들어가. 왜? 할라트만 뭐? 야 수란이 뭐 하지나? 하나 빠 차치 안 오네. 와이 와이 와. 한번 서로 이렇게 돌아가게. 자들 안 올라가네. 아이고. 대신에 여기에서 가면 되지? 밑에 여기. 여기도 큰 있잖아요. 네. 여기 엄마 진짜 방이 위에 가서 미나 가서 들어가려 그래. 걸어 봤어 말라네. 아, 길이 진짜 힘들구나. 아니 저야. 아니네. 와! 아파. 한국인이 보기에는 눈 내린 후 우즈벡 사람들의 운전 실력이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월동 장비는 왜 없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고요. 당연히도 우즈벡에서는 이렇게 눈이 내리고 며칠간 쌓여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통은 따뜻한 날씨로 인해 눈이 오더라도 바로 다음날 다 녹아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래서 이렇게 빙판길에 운전하는 건 처음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쇼핑센터에만 와도 아주 신이 납니다. 하민아! 이들만 와이원이 우리가 데려왔는데 여기 데려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추워. 우즈베키스탄에서 너무 지금 날씨도 추운데 가정집에서 전기도 없고 가스도 자주 끊고 스케트 무슨 아는데 기침을 너무 추워. 추워. 이 추운데 이거 데리고 와야 되나? 비싼데 이거 들어올 때는 입장료는 10 내시 불리든 말이군게? 우리 지금 남이 12만 원.
혜민이한테는 8만 순. 그래도 사람 많아. 오, 높아요. 뭐 만들어요? 아파트 만들어요? 아유, 막고싼. 야, 또 옷들 트럭인데 옷들. 이거 트럭이니까 샬롯 하나 크게 내기는? 하나. 혜민아, 혜민아 왜 이렇게 이뻐요? 혜민아. 재밌게 잘 놀고 있어? 처음으로 스키 타요. 그래, 처음으로 가. 이거 드리핀 잡고 타, 알았지? 손아! 아이고. 이제 점심시간. 낙만 먹고, 애들은 햄버거 먹고, 엄마는 피자 먹고, 버티마다 피자 먹고. 애들 많으니까 정신없어. 블라블랑 핫도 이렇게 안 고치겠지? 핫도 블라블랑 고치겠지? 미어라도 왔어. 같이 밥 먹고 이제 얘들은 밑에 내려와서 놀고 있고 우리는 이제 나머지는 밥 먹고 있어요. 어, 애들 있어가지고 정신도 없고 밥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진짜. 국수에도 왔어? 아? 국수에도 왔어? 야, 국수 역대면 수다라지도 이따리야. 수다라지도 오라라 이키고 못해 하는게 제스나 엄마. 요게 역대면 알았어. 야, 나 그 배를 먹었나? 야, 선에 캠게 막다 못 들어도 얘기를 할게 있겠다. 약속한다. 약속해 국수. 뭐야? 안드레날린 먹여. 여기도 진짜 소어 아? 김나서라서 유단 거추기 양무지야? 사람 진짜 많아. 로든데? 아들 으스카나 만세 로든데? 갔다 소자. 진짜 좋다 좋다. 여기 양만 양만. 하나 둘 셋 야스? 네 나스키. 나스키 번 열을 얻겠다. 2월 번. 올해 우즈벡의 프로덕션 한파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파가 어느 정도 누그러들어 좀 살만하지만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우즈벡은 온 나라에 한파가 들이닥쳐 국민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한파를 예측했는지 아니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정부는 전력과 가스 소비율에 대해 대비를 하지 못해 우즈벡 여러 곳에서 단전이 되어 수많은 곳에서 동파사고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죠. 그 여파로 에너지 장관, 타슈켄트 시장 등 고위 공무원의 목이 열한 날아갔고 이후 에너지 전략을 위해 대형마트나 쇼핑센터 같은 곳은 5시까지만 운영하는 정책과 소상공인은 간판불을 끄고서 장사를 해야 했으며 일반 가정집은 보통 5시간 정도의 단전으로 에너지를 비축해 최근 들어 겨우 나라가 정상화되었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고 다른 지역에 단전이 됐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 없이 내뱉었었는데 당장 우리 집에 단전이 되자 온갖 쌍용이 튀어나온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 놀이 동산 데려가지게 감사합니다. 아프야. 아프야. 아이고. 혜이 너무 보고 싶었어, 혜이는.
손 먼저 닦아야지. 우유 해. 이 엄마 안 와? 이거는 뭐 이러는데? 누가 알았어.